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리샵 네. 튜브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하고요. 요로리아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유튜버 요로리아입니다. 만원으로 장보기 자취생의 엄마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리 유튜버로 네. 워낙 유명하셔서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시기 전부터 요리를 네. 좋아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요리를 좋아했고요. TV 보다가 맛있는 요리가 나오면 빨리 만들어서 먹어보거나 아니면 맛집을 찾아 줄을 서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맛집에 줄을 서는 것보다는 만들어 먹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하실 때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그냥 하면 재미가 없고 흥이 안 나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를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리 만들 때 나는 소리랑 음악이랑 어우러지면 더 멋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혹시 요리하시면서 즐겨 듣는 음악도 있으신가요? 저는 요리를 할 때 딱 정해진 음악은 없고요. 그때그때 분위기라든가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음악을 정하는 편인데요. 뭐 제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다운된다. 그러면 신나는 음악을 틀어서 몸에 흥을 돋아서 요리를 신나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좀 분위기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또 조용한 음악을 찾아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요리를 하실 때 오디오를 켜놓고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집에서 만들 때는 오디오를 켜고 하는데 영상을 찍을 때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오디오로 듣는 게 훨씬 좋으신데 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요리를 하세요? 좋은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 더 좋은데요. 저작권이 문제가 돼서 제 영상에는 음악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때문에 넣지 못한 음악이지만 꼭 구독자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음악 중에서 아무 노래라는 음악을 듣게 됐어요. 지코가 챌린지 하면서 춤추는 걸 보니까 저도 요리하면서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요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가 엄청 많이 나요. 사실 하고 나면 치우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옛날 음악이지만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예, 이 음악 신나게 들으면 청소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구독자님이랑 같이 들으면서 하면 좋을 텐데 저작권 때문에 저 혼자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책까지 집필하신다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다고 네. 들었어요. 책을 쓰실 때는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아무래도 레시피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세밀해지고 더 자세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제목이 길고요. 드라마 삽입곡인데요. 바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입니다. 저는 주로 가요를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클래식 예, 듣기도 해요.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시나요? 제가 직업이 유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놀이 활동할 때 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클래식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뭐 악기 소리 찾기라든지 그 클래식 안에 있는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클래식을 좀 종종 듣는 편입니다. 그 일에서는 네. 스피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여러 명이고 강당에서 활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출력이 좀 큰 거를 찾고 있고요. 출력이 커도 또 소리가 안 좋으면 아이들한테 정확한 음악을 전달하기가 힘들어서 좀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거를 찾다 보면 또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완하면서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첫 게스트로 굉장히 완벽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세 곡을 한번 저희 오디오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네. 이렇게 신나는 음악은 저도 여기에선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확실히 좋은 오디오라서 그런지 더 몸에 와닿는? 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몸으로 듣는 게 딱 느껴졌어요. 집에서 들으시는 거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까 음악 들은 것 중에서 가사가 좀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다시 돌려서 그 가사를 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 가사를 들으려고 다시 듣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오디오에서 바로 그게 한 번에 들려요. 저의 스피커는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서 들은 음악은 한정식? 요로리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요리에 있어 음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음악은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향신료입니다.
앞으로 욜로리안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5월 정도 되면 만원으로 장보기 레시피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인스턴트만 드시는 자취생분들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의 계획이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아주 기초적인 요리부터 같이 만드는 강의도 좀 하고, 그리고 생활비 좀 아끼고자 하는 주부님들도 많이 계세요. 같이 만나서 맛있는 요리도 하는 게 저희 올해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소리샵 튜브에서 좋은 음악 들을 수 있게 좀 좋은 음악 많이 선정해 주시고요. 좋은 오디오로 더 음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샵 튜브 파이팅! 완벽해요. 오늘 저희 네. 소리샵 튜브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OST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